예, 저도 고진 감내하면서 1981년 28살 총각으로 유학 갔는데 벌써 딸 둘, 아들 하나, 손자 손녀가 다섯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어 왔는지를 쭉 내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누구죠? 셈의 후손. 여러분도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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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남기는 게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됐고, 여러분 잘 돼서 이렇게 물질의 복, 행복의 복,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복을 후손들에게 잘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복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죠? 히브리로 렉 라카, to go. 가난. 그렇거든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지 않아요? 어디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공부하러 왔던, 망해서 왔던, 미국이 좋아서 왔던, 시집 왔던, 하나님이 섭리, 뜻이 있어서 렉 라카 미국으로 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 되니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누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의 조상이 됐고 그렇죠? 오케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지 장로, 권사, 사람 따라오면 다 시험 들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 따라왔다 문제 생기잖아요. 사람 말 듣다가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산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100살 때 얻었던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았잖아요. 인정. 결국 뭐죠? 5절 마침내 파이널리 어디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생활하는 건 뭐죠? 마침내 미국 온 것이 아니고 마침내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뿐이 아니고 누구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롯이 못 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뿐이 아니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증손자 모두 다 마침내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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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보통 말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다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 남자는 다 아브라함. 여러분, 와이프는 뭐죠? 아내는 전부 사라를 바꿔. 이게 진짜예요. 아, 다 바꿔야 돼. 나 그걸 깜빡 생각이 늦게 들었어.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2의 청교도. 청교도 될때 메이플라우를 타고 102명이 왔어요. 102명이. 그 반이 죽었어요. 1900 이전에 한국의 내리감요 존스 목사님이 설득해서 약 50명, 그리고 일반에 102명이 하와이에 왔어. 신비스럽잖아요? 우연입니까? 와우, 전율했어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한국 사람을 1902년에 102명, 제2의
제2의 청교도로서 미국 땅에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미국 땅에 온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자존심을, 나의 그 본부를, 나의 자아를 그렇게 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 기네드 양로원에 그 이번 그 가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37명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37명이고요. 내가 아신 분들 부럽다니 다 돌아가셨어. 언젠가 양로원에 가야 되고 언젠가 죽음을 넘어야 되고 죽음 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나뿐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초상으로서 믿음을 남겨놓자. 요즘 믿음 남겨놓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번에 미스 아메리카 우리 했죠? 알래스카에서 뭐라고? 한국계 3세 이렇게 가버리는 거. 한국계 3세. 할아버지가 알래스카에 오셨는데, 예, 그 딸이, 어머니는 미국 사람을 결혼하시고 한국계, 한국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베트남, 중국, 우리 사는 필리핀이에요. 우리 사이는. 우리 막내 사는 미국 놈이고. 이렇게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요. 우리 아들은 계속 한국 며느리, 한국 며느리 계속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영국 와서, 영국 유학 가서 한국 여자를 만났어. 우리가 신앙 물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걸음 역할하고 비료 역할하고 이제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더라고. 교회 보세요. 다 노인들만 계시잖아요. 노인들. 우리에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교육도 잘 시켜서 한국교회 한국말 전부 내 설교 듣게 하고 그랬는데 직장을 따라서 미국 전역으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놈들이 결혼하는데 한쪽이 한국말 못해. 한쪽이 한국말 못해. 예. 그러니까 한국계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한국말 잘해요. 카톡을 한국말로 보냈는데 아버님 설교 40%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예.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와닿지. 우리가 어떻게 뭘 남겨야 될까? 남겨야 될까? 제 설교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이 뭔지 알아. 그죠?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라는, 톨레도트. 10개의 족보로 됐는데, 2장 4절에 보면, 천지의 대략은 톨레도트입니다. 대략. 대략.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그 아담의 그 아담의 계보 5장 1절 아담의 계보라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 똑같은 톨레도트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10장 1절은 노아의 후예 됐고 오늘 본문은 셈의 후예 11장 10절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11장 20절째는 데라의 후예 25장 12절은 이스마엘의 후예, 25장 19절은 이삭의 후예, 36장 10절에는 오케이 에서의 대략 이렇게 했고요. 37장 20절은 야곱의 약전 그렇게 다 이렇게 약전. 야곱의 수트가 길기 때문에 약전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또 신약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완전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비블로스 게레세우스 족보 그래 족보 그래 족보 Book of Genealogy 족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앞에 나온 것이 강조예요. 강조 족보다 이 족보 이 족보에서 누가 나죠? 예수가 나온다.
결국 예수 족보에 너희도 들어가야 한다는 그 문맥의 보이장 것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족보에 들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아니고요.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 헬라어를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를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윗과 아브라함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이에요. 그 족보라.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그 성경에 보이지 않는 강조점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족보 뭐요? 생명책이죠. 생명책. 어?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랬죠? 믿음을 그리고 복의 근원을 복의 복과 믿음 순종한 믿음을 물려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걸 알아줄까요? 생각할까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 몰라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죠? 왜 세매 후에 그 긴 이름들을 여러분 잊게 하셨을까? 간절히는 딱 들어오고 500년, 300년 살았네. 여러분들 최소한 100살 넘게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걸 얘기할까? 저기 거기서부터 세매 후손부터 이렇게 뭐요? 나이가 줄어요. 나이가 쭉 줄죠. 아브라함까지는 이제 거의 정상 나이까지 우리 나이가 줄어버리죠. 뭐요? 너희도 족보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왜 족보가 많은 족보가 나와서 강조하고 있어. 너희도 신앙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걸음뿐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족보. 북어부 진이 알러지 그걸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셔야 돼. 내가 언제 왔다 너를 위해서 무슨 기도했다. 우리의 족보는 나는 함양 박스인데 우리는 경상도 함양에 있어요. 5대 공파 어디 있다. 우리 문종은 어디 있다. 내가 언제 왔고 뭐뭐 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고진 감내하면서 감기만 많이 들었지만 고생했다. 그러면서 자기 약전 야곱의 약전처럼 대강 적어놓고 너에게 할 얘기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거 꼭 마지막 남길 말. 내가 좋아하는 이 성경구절 이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노래를 불러다오. 이 찬송을 불러다오. 여러분 장례식 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머님이 좋아했던 찬송가 뭐예요? 묵묵부답. 집에서 찬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마지막에서는 내 후손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자경을 하거든요. 무덤에 이렇게 미국 사람 무덤은 좋은 것만 prepare to meet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기를 준비하라. 참 멋있더라고. 큰 비석에 딱 그것만 써있어.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족보. 갑자기 그걸 2년 전에 생각해가지고 올해 첫 설교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건데 보세요. 자, 봅시다. 1975년에 아마 됐을 거야. 아마 루트라는 것. 루트. 예. 거기에 이제 예, 거기 이 배우로 나오고 한 그 그 시인이고 배우로 나온 그 앵글로우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모르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 십부자로 됐던 그 루트에서 뿌리에서 하는 얘기 뭐예요? 쿤테칸타 아프리카 서부에 그 서너 시간 올라가는 데서 그 부족장 아들라테 잘 사는데 어느 날 총 들고 백인들이 와서 너의 헌터들이 나가서 잡혀가서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배에서 죽잖아요. 팔려가서 있는데 도망가다가
또 이거 한국의 추노라죠, 추노. 노예를 잡는 사람들. 잡혀가 두들겨 맞고 여러 번 탈출하죠. 그걸로 이제 끝나요. 그리고 200년이 흘러서 하일류라는 7대 후손이 우리 조상은 누굴까? 이건 가공인물입니다. 그래서 소설로 써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을 수 없죠. 찾을 수 없죠. 왜? 족보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족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들어서 작년에 한 2년 전부터 그걸 자꾸 족보를 그러면서 지난해 창세기 그 1장에서 11장까지 한 6개월간 강의를 하면서 생각이 딱 오 그렇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서 강조하는 거 있고 말씀 안 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딱 보니까 1902년에 1902년에 1905년은 어떻게요? 멕시코로 이민 갔더라고요. 멕시코로 그때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미국 온 줄 알고 그 배를 탔답니다. 예. 그때도 뭐요? 이민 브로커들이 속여가지고 온 거야. 그때도 한국 사람들 대단해. 1905년에도 이민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간다니까 미군지 알아서 한국 사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아까 중부아메리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멕시코로 가는데 예. 그래 몇 년 후에 거기서 너무 고생하다가 1100명은 또 큐바로 넘어갔더라고요. 큐바로. 7226명이 왔다 그러는데 일본이 이민을 막을 때까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일리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상을 몰리면서 가공적으로 소설을 통해서 그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 하일리 마음을 문송분 할머니가 계세요. 하와이인데 2.5세. 이렇게 우리 손잡벌 되는 거죠. 아버지 고향을 찾으러 왔는데 찾을 길이 없어. 딱 아는 게 어떻게 해요? 서울 근교라는 것. 서울 근교라는 것. 그 소리만 들었대.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것. 자기 어머니가 영어를 몰라서 한국말을 집에서 못하게 했대. 근데 음식은 한국 음식이니까 한국 음식 그대로 먹는데 한국 말을 배우지 못한 거. 그리고 아버지의 뿌리를 찾지 못한 거. Why?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족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봐요. 제가 딱 생각, 그랬구나. 너무 허겁지겁하니까 내가 우리 족보 가전당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큰 거 한국에서 보냈더라고요. 그, 너무 빨리 와도 족보를 챙기지 못했을 거라. 족보는 크잖아요. 두 번째, 대부분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족보가 없었습니다. 명문가정 아니고는 족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양반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다 양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양민 들을 수 있어요. 내리교회 존스 목사님이 설득해가지고 50여 명이 하고 다른 분이 일반 면이니까 하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감리교 그 목사님이 오셔서 환영하고 첫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하와이 이민사더라고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예배로 기독교 입국론을 해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미국 보내줘서 이렇게 저도 벌써 8명의 후손을 뒀습니다. 뭘 남겨야 될까? 뭘 남겨야 될까? 여러분 이제는 족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서 따로 만들려고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보다 디자인해가지고 4, 5초 해가지고 한국에 맡겨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족보, Book of 뭐 Family, Story of Family 그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톨레도트, 여루살렘 보게. 예. 그 다음 제일 위에는 사진 다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잖아요. 아브라함만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속보가 나죠. 그러면 문중은 어디 있고, 아버지 고향은 어디고, 우리는 몇 대 공파 이렇게. 그러면 한국에서는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러분이 아르분과 사브라, 사라의 후손으로서 여기에 족보를 내려가야 돼. 한국 족보식이 아니고, 북어 패밀리, 이렇게 하나님 그, 우리의 내략을 한두 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옆에는 또 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을 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손자부터 우리의 신앙을 기억할까요? I don't think so. 우리 중손자가 신앙을 기억할, I don't think so. 뭘 보고? 책을 보고, 책을 보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또 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국 대통령 투표권도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하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여기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애무부 보니까 약 250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와서 8명이니까 최고 두 배는 뭐냐면 여러분 거의 한 500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손들이. 한인과 한인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 500만 되는 거예요. 거의. 맞잖아요. 유대인이 600만인데 우리 잘 되면 한국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 예?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요셉. 루세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에다 왕, 왕이니까, 다에다 왕.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자고요, 꿈을. 내 증손자 중에서 한 놈, 미국 대통령, 총리, 국무총리 나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름 지으셔야 돼, 그렇게. 그럼 너, 아들아, 손자야. 증손자 중에 꼭 한 놈은 다에, 또 데이빗이라니, 또, 너 뭐요? 요셉이라 이름을 지어라. 우리 다 이제 양로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지만 가기 전에 뭘 남겨야 될까요? 신앙의 유산을 기록한 그 족보. 톨레도트. 톨레도트. 여러분의 가정에 남겨서 우리 자자선손이 미국을 깨고 세계를 깨는 우리 제2의 청교도.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